지금부터 평택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 무죄 선고에 따른 정장선 평택시장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그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6.1 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 건에 달하는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기소된 이 건에 대해서도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심 재판부가 법과 상식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려줬으나 저희 참담한 심경은 이루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무책임한 고소고발로 저는 그렇다 해도 여러 공무원들이 많은 조사와 재판에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했지만 어떻게 지장이 없었겠습니까? 이렇듯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고소고발이 시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개인뿐만 아니라 평택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리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이런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은 전국 226개 시, 군구 중 서울 강남구를 제치고 브랜드 파워 1위를 차지할 만큼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관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걸맞는 성숙한 지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에 새로 취임했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고를 해주신 재판부와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 첫 시장 취임부터 누구나 살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100만 특례시 도약을 위해 반도체, 수소, 미래차 등 미래첨단 산업 육성과 교육, 환경, 문화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또 그리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